네, 이어서 그 총알용단어 제가 하고 있는 총알용단어 단어 암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이제 단기 기억을 위해서는 단어 암기에서 두 가지 방식의 핵심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뇌 학습법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반복 학습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뇌 학습법은 어떤 거냐면은 보통 머리가 좋아하는 정보, 머리가 저장하기 좋아하는 정보의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로 글씨보다는 그림을 더 잘,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없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거. 오늘 영화를 보고 왔으면 영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평범한 것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옷을 입고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하거나 웃긴 거. 이런 것들을 더잘 기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 어떤 두뇌의 암기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로 단기 기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고, 두 가지 다음 방법은, 두 번째 다음 방법은 반복 학습법을 이용하는데, 반복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보통 아이들이 반복을 잘안 하죠. 반복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 반복을 안 하는 이유는요, 싫어하기도 하고, 지루하니까 이제 단순 반복을 안 하게 되는데, 반복 학습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복을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해가지고 반복을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 일곱 번 했을 때62% 정도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단어 암기나 문법 암기 같은 게 어려운 이유는 100%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0% 암기가 돼야 되려면은, 그러면 최소 14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시키거든요. 14번, 30번을 반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진도를 따라가면서 한번 하기도 힘든데, 100단어, 100단어, 100단어씩 하면서 한번 진도를 끝내기도 힘든데, 14번, 30번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반복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반복 학습법과 핵심적인 방법인 두뇌 학습법인데요. 모든 학습법들, 모든 공부의 기술들을 보면은 보통 이두 가지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지 새로운 게 나온 것이 아니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피스트들이 이용했던 암기의 기술들, 뭐 연설하기 전에 내용을 암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대에 기억력 챔피언 대회, 뭐 미국에서 기억력 챔피언 대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머리가 좋아서 암기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암기의 기술, 이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뭐 간과하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그두 가지 원리에서 제가 개발한 첫 번째로는 연결어 학습법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기존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고 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명형 학습법을 이용하죠. 보통 듣는 수업만 했을 때는 20, 30, 보고 듣는 수업을 했을 때는 20, 30%밖에 기억을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설명을 해봤을 땐 95%까지 기억을 한다 그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 설명형 학습법이고요. 반복 학습법에서 이용하는 두 가지는 연독, 제가 개발한 페어 연독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메모장 학습법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을 때 자기가 잘 암기가 안 되는 단어들, 암기가 잘 되는 단어들이 있고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암기가 안 되는 단어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모장 학습법을 이용했을 때 14번, 30번을 빠르고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그네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용했을 때 가장 아이들이 느끼기에 쉽고 재밌고 또 저절로 장기 기억까지 넘어가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암기시키는 방식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지 않나.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지 않나. 대치동에서 제일 빠르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제가 연결형 학습법이라는 것을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도 냈고, 저작권도 이제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공개적으로 많이 오픈되지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오픈을 할 생각인데,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보통 이제 경선식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연상화학습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뭐 6분에 20단원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10분에 40단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한번 수업에 40단원씩 40단원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40단원을 끝내는데 10분이 안, 10분이 채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닌가. 단어라는 게 보통 이제 단어 수업 인강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명하신 분들의 인강들을 수업을 들어보면 물론 대단히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단점이냐면요. 어원에 대한 설명, 단어의 쓰임에 대한 설명, 설명을 해주는 강의이지 암기시키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주로 직접 제가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요. 암기 위주의 학습법이고요. 결국에 단어가 어려운 것은 설명이 어렵고, 설명을 못 들어서 어렵고, 어원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암기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많은 단어를, 8,000단어, 만 단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암기시키는 것이, 그걸 어떻게 더 설명을 잘 해주고, 파생어가 뭐고, 예문이 뭐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암기를 쉽고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그 핵심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 총알영단이라고 이름을 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영어의 교육을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착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착각의 결과, 즉 비극적인 영어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영어 교육의 피해자들이죠. 영어 교육의 피해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성인들까지도 이런 학습의 어떤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제가 이제 가르쳐본 초등학생들은 어떤 초등학생들이 있었냐면은 뭐 영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영어 특성화고에 다니는 초등학생들 또는 초등학생인데 청담어학 원이나 어떤 어학원, 최선이라든지 뭐 정상이라든지 이런 어학원에서 상당히 어학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가지고 토익을 한다, 토플을 한다, 뭐몇 학년 수준 거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뭐 수준을 높이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밑에 따라가는 89%의 중하위권 초등학생 학생들은 여전히 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모르는 단어들이 또는 이제 그런 어학원에서는 구어체 또는 미국 교과서들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접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있고 문법을 하고 있고 듣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중학교 가면서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모르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모르는데 이걸 수업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중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중학교까지 교과서는 뭐 쉬우니까 어떻게 또좀 따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됐다가 중학교 가면은 이제 내신에서 문법 수업이 문법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죠. 문법 문제가 주로 나오면서 영어의 핵심은 어휘와 독해, 뭐 스피킹, 영작 이런 건데 문법 문제들 난이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내신 공부를 주로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뭐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문법이고 영어 때문에 문법을 못하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문법이 가장 어렵고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문법에다 올인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웃기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결국에 어휘 때문에 영포자가 되지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법을 싫어하게 되고 문법을 어려워해서 문법에 올인했는데 맨날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에 올인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휘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영포자가 되는 어떤 비극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성인들이 겪게 되는 비극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영어 수업을 어휘 수업을 하면서 어떤 상담을 많이 받았냐면은 의외로 성인분들 회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가 안 되니까 결국에 안 되더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단어가 필요하더라. 또는 자기가 전직을 하고 싶어서 토익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 또 단어 때문에 안 되더라. 또는 뭐 간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단어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안 했더라도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데 결국에 또한번 넘어야 되는 산이 어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겪었던 시작됐던 비극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서 성인이 돼서까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도 있거든요. 물론 이쪽이 어떤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서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했지만 결국에 영어 수업을 듣고 유학을 준비하고 하려다 보니까 또 어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도 특히 이제 어떤 주로 이제 고3 닥쳐가지고 어휘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돼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것들은 어떤 뭐 문법을 중시했던 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어휘는 학생들의 몫이다. 숙제로 해야 된다라고 방치해뒀던 학교나 학원들의 어떤 피해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단어는 조력자의 탈을 쓴 가해자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조력자의 탈을 쓴 가해자라고 이제 지명을, 물론 이제 도움되는 부분도 물론 있죠. 저는 이제 저도 좋아하는 단어장들이 있거든요. 단어장들이 있는데, 단어장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어휘들이 쭉 선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어장만 딱 보면은 독해하면서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단어장들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뇌학습법과 반복, 최소 14번 이상 반복을 해줘야지 장기 기억이 되는데 그걸 챙겨서 14번을 반복하는 상위권 학생들 빼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두꺼운 단어장, 듀오, 무슨 단어장, 뭐 워드마스터, 능률복합 단어장들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제가 단어장을 쓰려고 이렇게 쭉 봤을 때 단어만 이렇게 모았을 때는 이만큼이면 됩니다. 한 50페이지면 되는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생어를 넣고 예문을 집어넣고 문제를 집어넣고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단어장이 아니라 사전이에요. 그 사전을 어떻게 하면 14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중하위권 아이들이 한번 보기도 힘든데 결국에 단어장 제가 살펴보면요. 조금 보다 마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왜 단어 암기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단어 암기장인데 왜 사전을 만들어버렸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꼽은 그 가해자는 조력자의 탈을 쓴 가해자는 단어장이 아닌가. 두 번째는 학원이죠. 엄마들에게는 천국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학원이죠. 학원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 암기 전문 선생님이 없고요. 거기에 따로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학원에서 외치는 구호는 저희는 하루에 100단어 합니다. 하루에 200단어 합니다. 몇 단어를 한다고 얘기하지 몇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암기를 보장해 준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숙제를 몇 단어를 내주냐.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상담을 할때 여기는 단어를 한 달에 하루에 몇 단어씩 하나요? 몇 단어씩 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머릿속에 남는 게 중요하지 몇 단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들은 편하죠. 왜냐? 하루에 100단어씩 억지로 시키는 이 학원에 맡겨두면 되니까. 심지어는 중계동에 어떤 K 어학원이 있는데 이 어학원은 왜 유명해졌냐면 새벽 1시, 2시까지 막 남기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봤을 때는 아, 이 학원은 뭔가 관리가 철저하구나.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외웠다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충 외워서 통과하고 나중에 다 까먹고 이런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 학원에서 철저하게 해주는구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건 엄마들이 믿기 쉽고 엄마들한테는 천국이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영어를 학원에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게 엄마들을 위한 학원이지 아이들을 위한 학원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습기 있죠. 학습기는 저는 왜 관심을 많이 가졌었냐면 제가 직접 학습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깜빡이라든지 뭐 워드마스터라든지 뭐 지금 내세기 명단이라든지 많은 학습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물론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는 어떤 아는 단어를 빼고 모르는 단어를 자주 반복시키면서 익숙하게 해주죠. 근데 거긴 두뇌 학습법은 안 들어가 있고 반복 학습법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세기 명단어 같은 경우나 뭐 기타 다른 단어들 다른 학습기들은 이제 아까 이제 글씨보다는 그림을 더 잘 머리가 더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림과 단어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학습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좀 보면 효과 있죠. 물론 효과 있습니다. 그냥 단어장, 그냥 사전을 보는 것보다 효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30분씩 매일매일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인 저도 몇 번 보다가 안 봅니다. 나중에 반품했어요. 저는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쓴 것도 있었지만 안 봅니다. 절대 서랍에 들어가 있지. 그 아이들이 게임이 옆에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하면 이게 훨씬 더 재밌는데 그거 계속 보게 될까요? 돈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가거든요. 30만원, 70만원 뭐 옵션 해가지고 200만원까지도 가고 물론 효과는 있는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보장해주는 강제적인 장치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어떤 단어 암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허접합니다. 플래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쭉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포맷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뭐 단어를 해가지고 뭐 틀린 걸 체크하고 뭐 게임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함을 많이 느끼죠. 포맷을 하나 가지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를 하고 만들기는 심플하죠. 몇백만 원 주면 막 만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어떤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거나 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인강들 인강에서 어휘 인강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각 사이트마다 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 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다 봤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은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단어 수업을 하는데 그 유명하신 분들은 사실은 단어 수업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뭐 문법 강의라든지 어떤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맞긴 맞는데 단어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물론 이제 강의 굉장히 잘 하십니다. 어원 학습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원을 이제 어원을 이제 잘 설명을 잘 해주시고 예문을 잘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그냥 단어 설명 수업이지 단어 암기시키는 수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EBS도 있고요. 모든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뭐 랩으로 강의하시는 분, 랩처럼 이제 암기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암기를 위한 수업인지 설명을 위한 수업인지 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한 오해인데요. 저는 뭔가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단어를 단어 같은 경우는 특히 억지로 암기시키는 게 많고 숙제로 하는 게 많았는데 과연 이걸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반복학습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문화상품권을 주고 야 해라 숙제 안 했습니다 이거 하고 가라 그러 하는데 스스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단어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떠냐면 단어 수업을 좀 재미있어 하고요. 좀 지루해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저는 총 네 가지 방법의 핵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한 또 세부적으로 보면 한 14가지 정도의 어떤 학습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어 암기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단어마다 뉘앙스가 있고요. 각각의 스펠링, 각각의 음성,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어떤 그 맛이 있죠.
단어들의 쓰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수업은 단순하지가 않고요. 단어 수업이 지루하나?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1대1로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걸 수업을 할 때마다 그 단어에서 단어를 보면서 받는 느낌,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떠오르는 연상들, 떠오르는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들을 할 때마다 다른 방법들이 생각을 나고 다른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고요. 단어 암기가 힘든 이유는 단어 양 자체가 많고 단어를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두뇌 학습법을 이용하고 추론을 이용하고 퀴즈 형식을 이용하고 어떤 아이가 어떤 긴장감을 유도하고 이런 다양한 기술이죠. 학습시키는 기술, 단어 암기 기술들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절대로 힘들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원학습법을 이용했을 때는 어원 300개, 400개를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연사학습법을 이용할 때는 단어 자체의 어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 설명하는 연상을 떠올리게 설명하는 문장들이 한 줄, 두줄 돼버리니까 애들이 거기서 그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선생님들은 그걸 따라할 수조차도 없고 아이들은 거부감을 갖거든요. 굉장히 한반 이상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는 거죠. 막 말도 안 되게 막 인커리지 뭐 칼을 꺼내서 뭐 인커리지 격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갖거든요. 어머님들은 좀 발음 때문에 싫어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그 특허 출원을 한 연결 학습법은 어떤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덧붙여주는 어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어떤 소피스들이 이용했던 그런 암기 원리, 어떤 암기의 기본적인 인식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한 달에 2,000단어인데 10분에 40단어 정도 진도를 나가거든요. 한 달에 2,000단어인데 그한달 내내 2,000단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단 8회 수업, 일주일에 두 번씩 8회 수업 들어갔을 때 2,000단어가 쭉 마스터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한 2주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 두달 만에 한 8,000단어 쫙 끝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공부시키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빨리 끝냈을 경우에, 영어 수준을 빨리 끝내놨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에 또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을 어떤 염두에 둔다면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영어 단어부터 끝내는 영어 학습법이 결코 어떤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독해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문법할 때 예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듣기 할때 들리지도 않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오면 당연히 들리지도 않겠죠. 그런 어떤 아이들이 어떤 단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단어를 아이들한테 맡겨놓기만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떤 그런 비극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영어 단어만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법 수업을 해주고,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니까 문법을 해주고, 듣기를 도와주려고 듣기 CD를 사주고, 뭐, 독해를 뭐, 천 문장씩 연습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독해 원리. 저는 이제 독해할 때세 가지 원칙으로 다 가르쳐 주거든요. 문법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만 알면은 쉽고요. 리딩 스킬도 10가지 원리만 알면은 주제 찾는 방법씩은 다 익힐 수가 있고. 인강에서 인강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 각각의 예문 들어가지고 연습을 쭉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그 선생님들한테 원리만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선생님들도 저처럼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내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문법 강의도 4개월 강의, 6개월 강의를 2시간만 해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갔거든요. 물론 이제 핵심적인 것만, 그리고 핵심적인 예문, 뭐 문제들만 했을 때 암기시키고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선생님들이 강의에서 아이들한테 설명 자체를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제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8000단어, 10000단어를 암기의 기술, 학습의 기술도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 야 이거 무조건 외워라, 야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몇천 단어나 되는 단어들을 뭐 숙제로 내주기도 어렵고, 그 확인하기도, 그 많은 학생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학교의 방치죠, 방치. 학원에서는 저는 기만을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들한테 기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뭔가 아이들한테 맡겨놓기만 하고. 제가 실제로 대치동에서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가르쳐봤을 때, 2년 동안 그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어학원을 다녔는데, 암기하고 있는 단어가 immediately 이거 하나더라고요. 발음이 특이하니까 그거 하나 외우고, 그 테스트 해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단어도 아직 안돼 있는 애들인데, 교재를 보면요 대부분 고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의 교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재밌을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 점점 싫어하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서 아 영어 접어두게 되는 거죠. 물론 대치동도 이제 잘하는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중하위권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저는 학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약간 이제 좀 눈에 띄게 제목을 쓰려고 이렇게 쓰긴 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만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특히 고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그럭저럭 버티는데, 고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좀 단어를 빨리 잡아줘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좀더 쉽게 배우고 영포자가 되지 않는 어떤 예방 주사라고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영어 수준을 급격하게 점프시킬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혼자 하게끔 방치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이 영어 단어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포기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단어 학습, 제가 이제 개발한 단어 학습에 대한 건 지금 이제 특허 출원을 해놨는데, 언젠가는 좀 세세하게 공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인강도 좀 찍어서 올려놨다가,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샘플 강의를 좀 올려놨었는데, 보니까 이제 황인영 영어 카페 이런 데 이제 돌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좀 카피를 이제 그대로 똑같이 해서 쓰시는데, 제가 좀 아직 인지도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의 인지도를 조금 끌어올리고 나서 뭔가 좀 세세하게 좀 체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내게 맞는 단어장이 있는데, 단어장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특징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어장들의 어떤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아까 이제 이미지를 이용한다든지 픽토리 영단어 같은 경우가 그런 단어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상학습법을 이용하는 경선식 선생님의 단어장이 있고요. 듀오 같은 경우는 예문 중심의 단어장이죠. 뭐 이런 단어장들이 있는데, 그 단어장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장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선순위 영단어가 있는데요. 우선순위 영단어는 제일 좋은 점은 그거죠. 우선순위로 단어들이 모여져 있는 거. 그거 빼곤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지루하고요. 글씨밖에 없습니다.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좋은 단어들이 선별이 돼 있다는 거. 그 장점 빼고는 특별한 아이들이 그걸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본다든지 아니면 암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장치는 거의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라서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마스터라는 이투스에서 만든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봤을 때 선별이 굉장히 잘돼 있는 책 같았어요.
근데 뭐 특별히 단열장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보통 단열장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두껍고 특별히 뭐 어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단어 암기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듀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든 책인데 서랍벌이나 어떤 학교들에서 대진이나 이제 뭐 부교재로 사용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마음은 알겠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단어가 좀 선별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잘안 쓰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부담스럽고요. 예문 중심의 단어장이기 때문에 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문도 되냐, 파생어도 해야 되지 않냐, 스펠링도 해야 되지 않냐.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고등학교 단어를 8,000단어, 10,000단어를 단기간에 암기하는 거는 일단은 의미부터 한 번에 쫙 외워주고, 그 다음에 파생어 외우고, 그 다음에 예문하고, 그렇게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단어도 하고, 파생어도 하고, 명사형도 했다가, 제2번 단어, 제3번 의미, 4번 의미, 예문, 이렇게 하면서 8,000단어 만나나?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공부에서는 어떤 그 순서, 방식이 중요한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단어 암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듀오는 예문 중심,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 듀오 책 자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과연 이게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능률복합 어원편이거든요. 이 책도 대단히 좋은 책이죠. 이 책도 거의 집집마다 다 있어요. 어원편 특히. 그리고 어원도 이제 핵심 어원만 해가지고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근데 단점이 이제 그게 있죠. 어원 하나, 단어 하나를 암기하려면 막 어원 두세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단어 하나를 새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어원 두세 개를 새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경선식 선생님의 연산학습법의 이제 대표격인 경선식 선생님의 초스피드 영단어도 단어 선별이 잘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거를 이제 교재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 단어집을 숙제로 이제 내주고 했었을 때그 설명을 제대로 보느냐.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보고 나머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단어 암기하기, 단어 보고 체크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그 설명을 잘 못, 안 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단어의 연상을 여러 가지 긴 문장으로 끼워 맞췄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일일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교재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수업을 하기에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선식 선생님만 이용하기 좋은 그런 단어장인 것 같아요. 이미지나 스토리를 이용한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나 스토리를 이용한 것들은, 픽토리, 대표적인 게 픽토리 영단어죠. 저도 이제 많이 했었던 이제 단어장인데, 단어 선별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하는 것도 심플하게 잘돼 있고, 예문도 잘돼 있고, 그림도 아주 재밌게 잘돼 있어요. 그림을 이용한 단어장 중에서는 가장 제일 좋지 않나. 공부하기 어려운 단어장들의 특징이 있는데, 너무 두꺼운 건안 좋고요. 그리고 너무 글씨만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몇 가지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만든 단어장이 제일 좋은데 아직 출판이 안 돼가지고 뭐 조만간에 출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접 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테스트를 쭉 해보고 정리를 많이 이제 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특허 출원을 해놓은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떤 이북이라든지 이런 인강을 통해서 저 이제 조금씩 알려나가고 있는 단계고 제가 여기서 조금 인지도를 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장을 출판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강으로 다시 한번 오픈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어 암기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단어 암기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도 유학을 좀 가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가지고 암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전을 하나씩 외우면서 뜯어먹는다. 뭐, 보케블러리 2만 2천, 막 3만 3천 공부하면서.
결국 효과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 보초 나가면서 철문에다가 22,000 하나씩 뜯어가지고 보초하면서 사실 후방 쪽에서는 별로 볼게 없거든요. 간부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잘 보면 되고 보면서 이제 단어 한번 보고 철문 쓰고 이제 좀 외우면서 사주경기하고 단어 보고 근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냐면요. 단어를 암기했다가 그걸 이제 그 지속적으로 단어를 뭐 문장 속에서 본다든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접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는데 사전은 막 70페이지, 80페이지 막 열나게 외웠는데 결국에 그 단어들을 제가 이제 다른 뭐 사전을 외웠으니까 얼마나 잘 쓰이지도 않은 단어들을 외웠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보질 않으니까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에 다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두꺼운 사전, 전자사전. 이거 외우는 거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단어장. 단어장이 막 그런 여러 종류의 단어장들이 최소 3권, 최소 5, 6권까지 꽂혀 있거든요. 집집마다. 단어장은, 뭐, 핵심적인 거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단어 선별이 잘돼 있어요. 그것만 딱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점을 말씀드리면 너무 두껍습니다. 내용이 많고, 예문, 파생을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거의 아이들이 보면은 한번 이렇게 쫙다본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본것 같아요. 책이 너무 두껍거든요. 과외식 단어 암기에는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선생님이 일부러 그거를 매번 복습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진도, 독해 진도 나가고 문법 진도 나가고 뭐 하느라고 이제 단어 복습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진도만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선생님들 공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어도 모르는데 그 진도 나가면은 그게 뭐 설명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선생님 공부가 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공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원식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주고 제일 안 좋은 거죠. 1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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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단어 이렇게 진도 나가고요. 200단어 나가고 300단어 나가고 진도 나가면 뭐 합니까? 단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앞에서부터 항상 다시 보는 거예요. 누적 반복으로 다시 보고 누적 반복으로 다시 보고 그래서 30번 이상 반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지. 보통 학원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만약에 한 시간에 수업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시간을 단어 진도 나가는 데 쓰죠. 진도 나가는 데 끝내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는 그렇지 않죠. 반 이상을 복습하는 데 써야 됩니다. 반 이상을 누적 반복하는 데 써서 공부된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죠. 진도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쓸 책들에 이제 각각의 학생들마다 어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연상학습법이 굉장히 잘 맞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반복학습법이 더잘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아이들마다 암기가 잘안 되는 아이들, 잘 되는 아이들 굉장히 격차가 크고요. 특히 이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 단어 암기가 잘안 되죠.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단순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또 단어 암기 굉장히 싫어하고 약하죠. 그런 아이들 제가 이제 단어 암기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40점만, 중학교 점수를 40점 맞는 애나 100점 맞는 애나 제가 고등학교 단어 수업을 해봤을 때 10분 동안에 암기하는 단어 양 40단어 똑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지 잘하는 아이든지 암기의 기술, 기억의 기술을 이용해서 머리, 두뇌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똑같았다는 거죠. 결국 공부 기술이거든요. 물론 개인 능력에 차이가 있죠.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풀이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판단력, 분석력, 어떤 속도 이런 거에서 약간 복잡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완벽한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안된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을 해줘도 점수가 부족한 아이들은 그게 부족한 거고요. 결국에 언어 능력과 문제풀이 능력이죠. 그거에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단어 암기, 영어 독해 능력 여기까지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단어 수업을 여러 학생들을 해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명 집중력이 굉장히 약한 아이 빼고는 초등학생이든지 성인이든지
거의 누구든지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 유학에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안 좋은 단어 암기 학습법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이제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뭐 파생어라든지 예문이라든지 이걸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들. 단어 뜻, 1번 뜻을 외우고 쫙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암기, 그 다음에 3번 암기, 그 다음에 파생어, 그 다음에 예문 이렇게 늘려나가야지.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 공부에서 문법을 잘 못하는 이유가 진도만 나가죠. 대명사편, 명사편, 형용사편, 부정사편, 준동사편, 뭐 수동태, 가정법 진도만 나가니까 어디가 중요한 문법이고 어디가 안 중요한 문법이고 반복도 안 되고 양만 늘어나고 머리만 복잡하고 이렇게 되거든요.